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 기릿의 기릿입니다. 오늘은 KTNG로 돌아왔습니다. 박수. 그리고 네 가지 질문. 올해 배당이 증가하나요? ESG 책임 때문에 국민연금 투자 감소한다던데 코로나 피해주 아닌가요? 그래서 사야 하나요?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죠. KTNG 조지고 올게! 라고 했지만 하지만 언제나 조져지는 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조져지려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해야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NG 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 블랙락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 소진율이 40%나 된다는 점, 이 부분은 약간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퍼는 10배, 10.63배로 뭐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배당 수익률은 5.2%. 뭐 요즘 같은 금리에 5.2%면 그거죠. 그렇게 누구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은행 예금 넣을 거면 이거나 사라. 충분한 타당성이 있죠. 그리고 주가도 싸고. 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왜 싼데? 자, 일봉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어가고 이렇게 뱀이 이렇게 철학 하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는 전형적인 우상향 하다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바로 여기서 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다 갈수록 진폭이 줄어들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빵 하고 이제 오른쪽으로 기고 있는 저 기릿이 정말 사랑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단점은 항상 영상을 좀 준비하는 동안 이게 좀 올랐습니다. 네, 이게 올라서 한 여기쯤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이렇게 46, 44, 49, 52 드디어 처음으로 5조를 넘기는 쾌거를 달성하는 KTNG입니다. 뭐 성장폭이 그렇게 크진 않으나 그래도 계속 성장을 5%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7%. 네. 그다음 뭐 독점 사업이죠. 플러스 ROE가 12. 그다음 부채 비율 23%. 뭐 배당 4,400. 올해는 200원 이상 증액이니까 4,600원이면은 시가배당률이 5% 정도가 넘죠. 5%가 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도 4.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을 딱 보자니까 작년 3분기보다 지금 올해가 훨씬 더 높는 게 확인하죠. 네, 올해는 1.4, 그 다음 여기는 1.3, 바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죠? 네, 1000억 원이 넘게 차이 나네요. 벌써 한 분기, 아니 그 한 분기가 남았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은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코로나 영향이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매출이 좋네요. 자, 그 이유를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아보시면은, 자, 담배, 이것은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입니다. 담배, 인성, 부동산이 있네요. 부동산 그리고 기타도 있습니다. 기타를 파나 죄송합니다. 자,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보면은 제조담배가 78%, 상품, 분양민, 임대, 반제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자, 부동산이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이런 뉴스가 있네요. 최근 뉴스입니다. 본업이 뭐였더라? 부동산 회사 KTNG, 물류회사 하림. 이 두 개가 이제 부동산 회사가 되고 있고 하림은 물류회사가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림은 여기서 싹싹 지우고 부동산 회사를 보자면, 최근 자회사 스타필드 수원에 800억 원 투자 결정. 놀던 공장 부지가 수익으로 돌아와. 부동산 자산이 1.6조.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KTNG가 담배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회사라고 불러도 되는 이유는 실적에서 나타난다. 3분기에 어느 정도를 이렇게 벌었는데 그 비중이 12.5%와 13.1%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요. 그러면은 충분히 부동산 임대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한 1-2%도 아니고 12% 13%인데.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많기로 손꼽히는 기업이다라는 거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혹 이런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 버텼구나. 아니 오히려 매출액이 늘었구나. 그러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시점을 한번 보자면은 특이한 게 내수 수출이 있습니다. 수출? 웬 수출? 담배도 수출을 하나? 네, 우리나라 담배를 수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제가 흡연자가 아닙니다. 태어나서 흡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아는 형 거 액상 담배 한번 뺏어 핀 거 너무 신기해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 복숭아 향 나는 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담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데, 내수랑 제조담배를 보시면은 32기 내수를 보면은 17, 그 다음에 33기 작년이죠 18, 그리고 올해 3분기를 비교해보면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일단 내수도 증가를 했고요. 특히 수출이 32기 53, 33기 53, 그 다음에 올해 34기 3분기만 되었는데 이미 54입니다 그 말은 아직 한 분기를 더하면 이미
작년보다 20% 이상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수출 부분에서. 그래서 담배 수출도 되게 밝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위치한 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일시정지 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요 원재료도 한번 봐줘야겠죠. 뭐 큰 상승이 있나 큰 하락이 있나 그런 거를 보면 되는데, 자, 입담배나 판상엽 이런 거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판상엽은 좀 많이 올랐군요, 원재료가. 그리고 첨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큰 차이가 없으니 뭐 담배는 역시 세금이 다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을 추이를 보면은 이것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원재료 쪽에는 큰 차이가 없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면, 자, 국내 일반 담배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요. KTNG 3분기 IR 자료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올해 국내 총 수요가 조금 늘었습니다. 3분기를 보시면은 작년, 아니 올해 2분기에 비해서 총수요, 담배를 많이 핀다는 소리죠. 많이 힘드셨나? 많이 힘드셔서 이렇게 늘었나? 그래서 KTNG 판매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TNG MS는 마켓이에요.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3분기에 조금 는 거를 확인할 수 있군요. 그래서 저의 심리적 가심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든 자영업자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30대 부분에서 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배가 국내산이 좀 더 싸니까 이걸 피지 않았나 라는 그런 슬픈 생각을 살짝 해봤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담배 시장 트렌드인 저자극 냄새 저감을 반영한 신제품이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MS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군요. 자, 다음. 자, 국내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를 HMB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은,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침투율이 정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S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살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 불구, 스틱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및 릴 하이브리드 2.0 전국 확대로 KTNG MS 지속 상승. 정말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릴 하이브리드? 뭐야? 자동차인가? 쉽지만 릴 하이브리드는 그 전자담배 그 기종 이름이더라고요. 네, 그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빠르게 넘어가자면 해외 수출입니다. 해외 수출 같은데 보시면은 증가를 하고 기타는 좀 내렸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계를 보자면 아까 보셨죠? 이 32기, 33기를 보면은 올해 3분기랑 비슷합니다. 그럼 올해 4분기를 더하면은 완벽하게 성장을 했다. 거의 20%, 30%를 성장했다는 거 할 수 있죠. 그런데 해외 수출하다 보면 브랜드 파워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KTNG를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외에서 KTNG라고 하면은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부족할 걸. KTNG 필립 모리스 손잡고 해외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필립 모리스가 1등이고 글로벌 담배 업체의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여기서 나온 담배가 뭐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우리가 아는 그 뭐 알보로 뭐 이런 게 여기 담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부족한 브랜드 파워를 보충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KTNG 수출 담배 매출액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제가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맛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이렇게 잘 팔릴 거다라고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맛을 보고, 야, 이거는 일본 거보다 좋더라, 이건 러시아 거보다 좋더라,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후기는 여러분들이 제발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100분 반영하여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수출 이렇게 공급 계약 체결을 보면 올해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중동, 시아세이 국가 등 연관 최소 구매 수량 조항도 신설돼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매출액 대비 50%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7년간. 그리고 일본 관련 전자담배 시장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5배. 그리고 그쪽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흡연자가 줄어드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해외로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경쟁사 실적이 있습니다. 경쟁사 실적을 보면은 JTI는 재팬 타바코, 일본보다 우리가 시가총액이 좀 더 크군요. 그리고 매출액이 좀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세계적인 회사는 뭐 넘사입니다. 넘사. 근데 BAT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PM은 필립 모립스를 보면은 시가총액은 PM이 더 크네요. BAT보다. 근데 BAT가 매출액은 더 큽니다. 이런 차이가 확실히 있군요. 그래서 필리모립스는 퍼가 현재 14배, BAT는 7.8배. 여기도 지금 담배가 상황이 안 좋군요. 그 다음에 JTI는 10.2배, 우리는 9.5배. 이거를 보면 평균 10.8이기 때문에
아, 이거 전 세계적으로 안 좋네.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당 얘기인데, 배당에는 회계연도 배당 계획. 올해는 200원 이상 증액하는 것을 고려 중이며, 고려 중이라는 거는 한다는 소리죠. 괜히 저렇게 말 꺼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200원 이상 증가를 하면은 배당은 5% 이상이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TNG 계속 마지막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등산할 때 아시죠? 어디까지 왔어요? 하면은 아 거의 다 왔다. 저희 모퉁이만 돌면 된다. 그거랑 비슷한데. 자, 진짜 마지막으로 장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KTNG의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목표 주가 124,000원.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평균포가 10.2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만약 된다면 47% 상승을 한다고? 봐야죠. 그건 봐야죠.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매출액을 보면 이렇게 44, 49, 52, 55, 56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걸볼수 있고, 증가율은 6.7%, 5.5%, 1.1%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보니까, 저 기릿의 계산법이, 그냥 평균포 10 더하기 성장률 5를 더하면 15 정도를 받을 수 있겠군요. 자, 그럼 밑에 펄을 보면 현재 올해 10, 내년도 10, 그 이후도 10. 아, 그래서 성장이 딱 50%가 된다는 그런 거를 충분히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제 기릿의 그 말대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되겠지만, 단점은 갈수록 매출액 증가율이 좀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볼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갈수록 성장률이 좀 줄긴 하겠지만, 일단 성장은 계속하고 있고, 연 5%씩. 그러면은 주가도 지금 비슷하겠지라고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장밋빛인데, 길이, 제2의 한국전력처럼 지금 투자하면 될까? 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충분히. 아까 보셨잖아요. 실적은 다 여기서 그냥 그대로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죠, 실적은. 근데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도 좋고 성장도 조금 있는데 주가는 왜 이런지 한번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국인, 외국인, 면세점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뚝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KTNG가 힘들어져서 저렇게 쭉 빠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거 자료 조사를 했을 때 KTNG랑 면세점이랑 뭔 상관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면세점에서 하는 담배가 엄청 나고, 그다음 플러스 홍삼 제품 있죠? 그런 것들 면세점에서 되게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거 듣고 나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 갔다 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홍삼 사다 드리고, 함보르 사다 드리고, 그거 국룰이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됐구나. 그래서 면세점이 안 좋다라는 거를 하나의 이유로 볼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리스크 요인은 ESG입니다. ESG가 뭐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된 그런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착한 기업. 자, 그럼 KTNG는 착한 기업일까요? 나쁜 기업일까요? 네, 일단 나쁜 기업으로 못을 박고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담배를 팔기 때문이죠. 백해 무익한 담배. 아, 죄송합니다. 그 흡연자들이 들으시면, 애연가들이 들으시면은, 아니다, 백해무익이란, 이거는 이 담배 연기는 나의 번뇌와 고민을 날려보내는 그런 엄청난 이득을 나에게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나쁜 기업이야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KTNG는 여기 생각보다 많은 사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ESG 평가라는 게 있고요. 여기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을 보면은 2년 연속 A플러스를 받았고, 그다음 MSCI를 보면은 BBB, BBB, A로 이렇게 등급 상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케이, ESG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 평가에 따라서 그렇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담배라는 거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해결책이 잘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자, 근데 길이 ESG가 근데 뭐 착한 기업이면 어떻고 나쁜 기업이면 어떤데? 나쁜 기업이면 주가 안 올라? 네, 주가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연금의 ESG 투자를 주목하는 이유. 이 기사를 보시면은, 국민연금은 공공자금을 투자하는데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하도록 ESG 고려 규정을 마련하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 말은, 너희 착한 기업이 아니야? 그러면 우린 너희한테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까 보셨죠? 1등? 1등 주주가 누구였죠?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그 돈이 빠져나간다? 그 리스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KTNG가 ESG에서 멀어진다, 착한 기업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운용 자산의 3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한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너희 나쁜 기업이야. 너희한테는 투자를 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록. 아까 우리 주주 중에 블랙록도 있었죠? 올해 1월 ESG 요인을 자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KTNG의 최대 주주들이 다들 ESG에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이 KTNG가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침 코로나도 터지면서 바닥을 꽝 터트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아직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국민연금이랑 블랙록도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직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통업계 관계자는 KTNG가 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담배회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스크죠. 담배 시장 전망입니다. 전 세계 흡연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남성은 올라가다가 줄어들고 여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판매량을 보면 조금씩 내려가지만 대신 그 자리를 관련형 전자담배가 차지를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세금입니다. 세금은 뭐 깊게 설명드릴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금이 있는데 그래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 증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했는데 일단 정답은 몇 년 전에 담뱃값 인상을 했을 때 있죠.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담뱃값도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 2014년 뉴스가 나왔죠. KTNG 실적 악화 우려. 그래서 여기 장대 음봉 보이십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게 저점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가격을 보지. 아, 올해 봤군요. 다시는 한동안은 못 보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단기적 하락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은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뭐 신경 쓸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차트 보러 가셔야죠. 자, 주가는 하락세, 영업이익률과 매출은 매우 준수, 담배 사업 부분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예쁜 배당주, 배당 잘 주는 예쁜 주식이죠. 고령화가 되고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에 2편에 가져올 때는 이 건기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내년에 회복을 하겠죠? 네. 그 말은 더 이상 나빠질 곳은 없습니다. 일단 그 면세점 수요도 다 회복을 할 거고 올해는 그 면세점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주식 ESG에는 어떨까? 모두의 그 평가가 바뀌는 그 순간은 대규모 블록딜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이 나오면은 아주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흡연율,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 일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해서 이렇게 쭉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 바닥을 지금 거의 다졌으니까 지금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틀 동안 이렇게 올라버려서. 하지만 제가 생각은 아직은 괜찮다. 저는 10만원은 당연지사 온다라고 생각을, 어느 순간 10만원이 돼 있어서 아유 10만원 밑에 살걸 이라고 말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는 그렇고요. 하지만 그래서 길이 그럼 지금 당장 내일 월요일날 바로 풀매수해요?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저는 매수를 할 때 최대한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만약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다른 HTS를 키신 다음에 KTNG를 보시면은 이평선보다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평선 위에 있는 거를 매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확실한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이 이런 날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다시 떨어질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지. 주가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한 여기쯤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가 제 생각이죠. 그래서 그럼 이건 여긴지 아니면 뭐 여긴지 어떻게 하냐. 계속 상승하면 어떡할래? 그럼 안 사면 돼요. 아니면은 미리 사면 됩니다. 미리 이렇게 KTNG라는 종목을 보고 어쨌든 뭐 남들 다른 거보다 느리 삼성전자는 뭐 한 달 만에 30% 올랐는데 이 인간은 한 달 만에 3%만 오르고 지금 장난치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다른 기업보다 순환매라고 하죠. 빵 뛰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게 한국전력이었죠. 하지만 한국전력 vs KTNG라고 보면 저는 한국전력의 표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은 위가 열려있어요. 그런데 KTNG는 위가 그렇게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은 위가 닫혀있어요. 위가 닫혀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고 해도 한 40%, 한 80% 정도 상승인데 일단 여기의 가격대는 글쎄요. 무슨 일이 있어야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던 거야? 라고 했는데 그냥 멀티플을 12배, 13배 적용받으니까 이 정도 받더라. 그래서 그때는 ESG 리스크가 없었던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ESG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그 ESG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내냐가 문제고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코로나가 끝나면은 딱 10만원 단, 9만 5천원에서 10만원 사이는 충분히 회복을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면세점이 복귀한다. 그다음에 뭐 중국 따이공들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은 충분히 KT&G의 수급이 몰릴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팔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오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풀 매수, 그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8만 원 밑에서, 아니 8만 5천 원 정도 그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8만 7천 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싸면 살수록 좋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셔서 딱 10만 원이 되는 순간 올해 배당 5% 드시고, 그다음에 10만 원 되면은 그때 이제 손 털고 나오시면서 반은 파시고, 남은 반은 이제 그때 이제 ESG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저 길이 또 한번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이해가 가셨죠? 이렇게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 매출액은 계속 올랐다. 그러면은 또 낮은 가격을 어떻게 볼수 있냐라고 했을 때 차트 A봉입니다. A봉 보시면은 이 밑에 줄 하단 있죠. 다음에 위치에는 한 85,000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이평선보다 아래에 위치할 때, 아무도 안볼 때, 거래량 죽을 때, 이렇게 거래량 죽을 때 있죠. 그다음에 RSI 지표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으로 거의 다가왔을 때, 30 정도에 붙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향 할 거를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네, 마지막으로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에 이렇게 다 보셨지만 동의를 하신다면 이제 공부를 한번더 해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거지, 맹목적으로 기릿이 이렇게 하랬으니까 나는 지금보다 KTNG만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투자죠. 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